Aba, le que nerebio staraba balanerebio naraba katara bolonerebio staraba balanerebio kalakandarabio staraba balanerebio staraba bara tiro nerebio staraba balanere kalakandarabio staraba balanerebio staraba ba aba lo kundrobio staraba balanaraba bala tiro tondore kandarabio staraba balanarabio staraba ba aba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훼 성령 메슈아십니다. 오직 전 우주와 그리고 이 땅과 또한 영적인 세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구름 리포트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오직 이 혀끝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선택받은 자들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 특별히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예수와의 귀한 신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한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7일입니다. 온타리오 이스턴 타임 온타리오 캐나다 약 2시 오후 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름 리포트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창조주 하나님은 저에게 구름의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2004년 창조주 야훼 하나님, Creator of Universe, Abarat Father,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직접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17년 동안 저와 동행을 하시면서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휴거라고 하는 것, cut up. Rapture, 하르파조, 휴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창세 이전부터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아주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 17년 동안 아주 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휴거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휴거의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름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2010년 8월 16일 저는 꿈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비전과 그리고 꿈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꿈은 그 다음날 깨어나서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비전은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2010년 8월 16일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덩어리, 하얀색 구름 덩어리가 있는데 영적인 세상에서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바로 정보가 저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구름이 마치 깃털 한 장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살랑살랑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구름이 내려오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을 때 구름이 마치 대각선을 그으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구름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 구름이 어느새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 나무 높이까지 지면까지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뭉게뭉게 솜뭉쳐의 구름들이 나무 높이까지 내려와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내가 마치 점프해서 저 구름들을 잡으면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직접 점프를 해서 그 구름을 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구름이 손에 잡힐 정도로 구름이 뭉게뭉게 구름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더니 그때쯤 전 지구가 완전히 뒤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건물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건물이 90도 각도로 퍽퍽 쓰러지고 엄청나게 큰 지진과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쓰나미와 그리고 엄청난 대지진과 싱크홀과 머드슬라이드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구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름을 약
2년 동안 지금 관찰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11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구름이 예전에는 아주 높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줌을 해서 구름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서 그냥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어떠한 카메라의 조정도 없이 그냥 맞춰진 그대로 지금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구름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름이 저 나무 높이까지 내려올 때 전 세계 어떠한 미디어에서도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온 지구가 완전히 뒤틀어진다고 합니다.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말은 휴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약 11년 동안 구름을 관찰을 해왔는데 저 구름이 이제 거의 나무 높이까지 내려오게 될 때 정말 흥분됩니다. 정말 그때 리포트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흥분됩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정말 많이 내려와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구름을 보시면서 느끼실 테지만 구름이 아주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수포문, 수포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 C-H-E-M-T-R-A-I-L 캠트레일을 전 세계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밤낮, 아침, 저녁,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전혀 상관없이 캠트레일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달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들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가 뜨는 것과 그리고 해가 지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해는 지금 우리는 지구과학 시간에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고 정말 유치원 때부터 배웠는데 해는 이제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다. 해는 지금 북쪽과 동쪽의 중간에서 지금 뜨고 있고 그리고 해는 서쪽에서 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는 지금 서쪽과 북쪽 중간에서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구에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체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2017년 8월부터 하나님은 두 개의 UFO와 그리고 두 개의 달을 뜨는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은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것과 두 개의 태양이 지는 것과 네 개의 태양이 지는 것과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것과 아주 수많은 천체 물리학적인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니비루가 지금 위치가 태양 뒤편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는데 제가 믿고 있는 설은 니비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며 니비루 자체가 태양과 같은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비루 안에는 몇 개의 행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붉은색 행성과 하얀색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행성의 특징은 바로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기 때문에 붉은색 행성이며 하얀색 행성의 특징은 특별히 빛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달과 같이 빛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 니비루가 오고 있다. 니비루가 오고 있다. 니비루 is coming, coming, coming. 계속해서 하나님은 5년 동안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고 니비루로 인해서 니비루의 위치가 지금 태양 뒤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1번,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번, 날마다 수포문 수포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 C-H-E-M-T-R-A-I-L을 미친듯이 뿌리고 있다. 5번, 달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징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지금 땅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그림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너무나도 낮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림자들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붉은 행성과 리비로 때문에 지금 하늘에 있는 핑크색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은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구름은 원래 H2O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름이 지면까지 내려왔을 때 뭉게뭉게 손뭉치처럼 보이는 것일까 궁금했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저에게 다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천체에 캠트레일을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CHEMTRAIL을 미친 듯이 뿌리고 있는데 캠트레일 속에 있는 화학물질 때문에 그 화학물질과 H2O가 섞여가지고 구름이 손뭉치처럼 무거워가지고 뭉게뭉게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저는 천체물리학자가 아니고 저는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 17년 동안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11년 동안 구름을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고 합니다. 그날과 그 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예수와의 지혜로운 신부들이라면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담대하고 성숙하고 공기처럼 가볍게 물처럼 깨끗하게 준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커밍 채널을 통해서 약 6년 동안 영어와 그리고 한국어로 약 615개가 넘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성령님과 직접 동행을 하면서 영성훈련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아를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이 영상물을 보시고 즉시 예수아를 영접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예수아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속히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